여러분, 놀랍게도 저는 중량충이 아닙니다. 우선 중량충이 뭐냐면 운동에 있어서 무게가 최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무거운 무게를 드는 게 인생의 최고 목표로 삼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무거운 무게를 드는 파워리프터들을 중량충이라고 부르더군요. 3대 운동이 몇이냐 이런 말이 유행하면서 중량이 높은 것이 운동을 잘하는 지표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중량에 대해서 욕심을 갖고 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중량충이라는 말이 나온 이유는 중량이냐 자극이냐 라는 명제가 나오면서 이러한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선 중량파 입장에서 생각해보자면 백날 저 핑크 덤벨을 들어봤자 몸 안 커진다. 무조건 무게가 실려야 몸이 커지지. 자, 그럼 자극파 입장에서는 이런 말을 할 것입니다. 네가 백날 그 무거운 무게로 깔짝거려봤자 내가 풀 가동 범위로 움직이는 게 더 자극이 잘 온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 끊임없는 분쟁을 합니다. 중량이 맞나요? 자극이 맞나요? 중량 운동 없이 근육을 키울 수 있나요? 파워리프팅만으로 근육이 클까요? 이런 질문들을 수도 없이 듣습니다. 그리고 중량 치지 마라. 결국 운동은 오래 길게 건강하고자 하는 건데 중량에 집착하다 보면 자세도 무너지고 자극도 안 오고 그냥 노동하는 것이다 라는 글을 수도 없이 접합니다. 여러분, 중량은 높을수록 좋습니다. 지금보다 나은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더 높은 중량으로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물론 이 이면에는 숨겨진 말들이 있습니다. 정확한 자세로 운동할 것, 그리고 자신이 가능한 풀 가동 범위로 움직일 것, 이런 말들이 숨겨져 있지만 확실한 것은 여러분들은 점차 무거운 무게를 들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저는 올해 스쿼트 240kg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겐 180kg라는 무게가 솔직히 말해서 가볍습니다. 180kg 스쿼트를 10개 쉽게 할 수 있고 180kg를 가지고 놀 수 있습니다. 즉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들이 말하는 고중량은 누군가에겐 가벼운 무게일 것입니다. 또 무거운 무게를 들면 들수록 여러분이 가지고 놀 수 있는 무게의 범위가 많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극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도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 100kg가 맥스였다면 저는 80kg로 10회 훈련하는 것도 힘들었겠죠. 근데 항상 중량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다 보니 저는 근비대 훈련 또한 남들보다 무겁게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무게라는 것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절대적으로 높은 무게는 항상 남들과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무겁게 보일 것이고 그것이 설령 절 중량충으로 보이게 만들지라도 사실은 제가 계속해서 앞서 나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우물한 개구리로 사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큰 세상에 눈을 돌리고 있고 제가 드는 무게 정도는 미국 주니어 파워리프팅 대회에서도 입상도 하기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무게를 많이 든다고 생각하지도 않을 뿐더러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보급되고 정보라는 것들이 인터넷에 떠다니기 시작하면서 수많은 정보들이 공유됩니다. 그리고 그 정보가 수많은 사람들을 똑똑하게 만들고 더 높은 수준의 운동선수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파워리프팅 세계신기록은 갱신되고 있고 매년마다 선수들은 자신의 기록을 깨고 있습니다. 보디빌딩도 마찬가지죠. 매년마다 새로운 루키들이 탄생하고 작년보다 훨씬 나은 몸을 가지고 오는 선수들도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언제까지 계속 똑같은 무게를 들면서 자기가 못 드는 무게를 드는 사람들을 보면서 중량축이라고 비하만 하면서 자신은 더 발전하려고 노력하지 않는지 안타깝습니다. 저는 지금도 제 자세를 매번 보면서 더 좋은 자세를 연구하고 새로운 자세를 찾으려고 시도합니다. 자세를 바르게 하고 무게를 천천히 올립니다. 실제로 제가 생각하는 고중량은 1년에 몇 번 들까 말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우와 하는 중량은 실제론 제가 8번, 10번씩 하는 훈련 중량일 뿐입니다. 무조건 무거운 무게를 들라는 뜻은 아닙니다. 항상 더 나은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프로 보디빌더들이 유튜브에서 고립하셔야 됩니다. 무게 집착 버리셔야 됩니다. 자극을 느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데 솔직히 웃깁니다. 내추럴들한테 자극은요 내 몸에 터질 것 같은 부하가 걸려서 내가 그걸 이겨내려고 몸이 굵어지고 커지는 것이 자극입니다. 제발 쉬운 길로 가려 하지 마시고 어려운 길로 제대로 천천히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